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오늘은요, 인류의 위대함과 또 반면 섬뜩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동시에 알려주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봤습니다. 동아 사이언스 기사고요. 인류가 만든 물질, 그러니까 인공물이죠. 그 인공물의 질량, 그러니까 무게죠, 무게. 그것이 전 세계 생물의 총 질량을 넘어섰다. 라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여기 보면 뭐 아파트라든지 그죠? 여기 뭐 경기장, 뭐 자동차 이런 거다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도로 그런 것의 총 질량이 생물의 총 질량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살펴보죠 한번. 인류가 지금까지 생산한 인공물의 총 질량이 지구의 생물의 총 질량을 처음으로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인류는 지금도 전 세계 인구 전체의 체중보다 무겁고 많은 양의 건물, 도로, 플라스틱 등 인공물을 매주 생산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70억 명 정도 되는데, 뭐 70억 명에다가 한뭐 60kg라고 하면 얼마야? 엄청난 그 질량이죠. 그런데 매주 그 인간의 총 질량보다 많은 인공물을 생산하고 있대요. 야. 그런데 이제 자연이 만들어낸 지구상 생물의 총 질량이 이제는 이제 완전히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론 밀러라고 하는 이스라엘 교수 연구팀이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인공물의 총 질량이 현재 전 세계 생물의 총 질량인 약 1조 1천억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2020년 12월 기사니까요. 작년에 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이처에 발표된 기사고요. 그래서 지구에서 인간은 전체 생물의 0.01%에 불과하지만 생태계에 미친 영향은 막대하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인공물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만 또뭐 자연을 또 파괴하고 있죠. 숲 같은 거를.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총 식물량은 2조 톤에서 1조 톤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렇죠? 인간이 막 사용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과학자들은 최근에 지질 시대를 인류세로 정의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한국 같은 곳은 거의 다 어디서든지 인공물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아주 큰 나라가 아니면 또는 사막 같은 그런이나 시베리아 이런 데가 아니면, 그죠? 대부분 인공물로 가득가득 차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지구를.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연구팀이 인간의 영향을 정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보면 이렇게 바이오매스, 그죠? 이 생물의 총질량은 조금씩 아주 안 보이지만 아주 느리게 줄고 있는데, 인간의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이런 그런 거 보십시오. 아스팔트, 뭐, 이런 거. 뭐, 메탈, 그죠? 이런 것들의 그거는 1900년대 초에는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1920-40년대 지나면서 이제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지금은 진짜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네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 한 변곡점이 한 여기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분석 결과 1900년 인공물의 총 질량은 생물량의 3%에 불과했는데 지금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물을 구성하는 성분 중 대부분도 건물을 구성하는 모래, 자갈 같은 골재와 콘크리트였다. 1950년대까지 건물의 주재료였던 벽돌이 전체 인공물의 25%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굉장히 건물, 그죠?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와 골재의 비율이 급속히 늘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인공물 생산량의 증가율은 세계적 사건의 흐름과 이어졌다. 2%에 그쳤던 연간 생산량 증가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5%까지 늘었다가 1973년 오일쇼크 있었죠, 이때. 이때는 이제 경제가 위축되면서 3%대로 잠시 이렇게 주춤하고 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인간은 연간 300억 톤 이상을 생산한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인간이 매주 자신의 체중 이상을 생산하는 정도다. 이야, 대단하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와, 이게 지금 나와 있네요. 그쵸? 이, 뭐라 그럴까? 인포그래픽이 나와 있는데, 인간의 이 인공물 총질량이 생물 질량보다 더 넓고, 그쵸? 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거. 동물의 총질량보다 넓다는 거죠. 야, 엄청나네.
그래서 이번 분석은 인공물 중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제외한 결과라, 이게 쓰레기가. 진짜 엄청, 쓰레기 엄청날 거 아닙니까? 인간이 버린 쓰레기 중 소각과 재활용을 거친 경우를 제외한 양을 포함하면 인공물 총질량은 2013년에 이미 세계 생물량을 초과했다. 야.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20년 뒤인 2040년에는 인공물 총질량이 그 생물량의 약 3배인 3조 톤을 넘긴다. 그래서 인류가 인류세로 변화하고 있는 상징적인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그죠? 그래서 눈앞에 다가온 충격적인 결과에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렇죠? 인간의 영향력이 이만큼 커진 거니까, 환경 보호를 약속해야 되고, 다행히도 지금 바이오매스가 아주 크게 줄은 것 같진 않습니다. 유의미하게. 그런데,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바이오매스를 또잘 지키고, 그죠? 그리고 여기 물론 인공물의 총 질량이 늘어나는 거야. 뭐 그렇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요걸 없애야 돼. 요거 그죠? 요거 쓰레기류 이런 거, 플라스틱 이런 거를 줄이지 않으면은 우리 인류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제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이런 기사를 전달해 드렸고요. 우리 내일은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